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나이키 스토어를 갔는데 나이키 스토어에 XG의 랩라이트 노래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XG 노래다 하면서 이렇게 되게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XG에 관련된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야 이거는 저를 굉장히 미치게 하는 영상이어서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힙합에 참 진심이네요. XG는 참 보기 좋습니다. 이 XG 테이프 시리즈가 있잖아요. 특히 XG의 이제 래퍼 포지션 가진 멤버들이 나와가지고 기존에 있던 인스트루멘탈에 약간 사이퍼 형식으로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영상들을 올리잖아요. 저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올라왔습니다. 그 멤버분이 하비와 마야? 이 두 분이 참여한 곡인데 이게 원곡이 또 있죠. 원곡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코르데와 앤더슨 팩이 함께한 투 텐즈라는 곡이 있어요. 그게 아마 몇 달 전에 나온 건데 그 뮤직비디오 저 그 곡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또 예전에 YBN 코르데 때부터 팬이어가지고 코르데 그 재즈한 랩 스타일 앤더슨 팩도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래퍼의 컨비네이션이 진짜 아주 극에 달해 있는 곡이라서 저는 이거 호흡은 되게 좀 어느 정도 이 래퍼들 간에도 교감 같은 게 많이 통해야 이루어지는 건데 되게 곡을 들어보시면 스무스하게 그 연결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비와 마야가 자신의 가사를 쓴 트랙으로 이렇게 옮긴 거죠. 보고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특히 여자 아이돌 그룹들 그리고 힙합에 조금씩 이렇게 발을 걸쳐놓는 그룹들의 어떤 트랙들을 들어보면 다 좋긴 한데 뭔가 XG라는 그룹 자체는 힙합에 다른 그룹들보다 좀 한 발자국 더 다가가서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걸 되게 높게 삽니다. 사실 많은 대중들한테 사랑받는 곡을 만들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대중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 거? 따라하기 쉬운 거? 즐기기 쉬운 거? 그런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XG는 힙합을 끊임없이 자신의 음악적인 뿌리에 있는 거를 보여주는 듯이 사이퍼 영상 같은 거를 자꾸 올려요. 그래서 좀 너무 좀 감동받은 면이 있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XG 테이프의 XG 테이프 투 텐스 하비와 마야의 퍼포먼스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 love this combination. I love this combination. Oh. Corday와 Anderson Paak은 가사에 보면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10점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티스트적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어떤 아시안에 있는 아티스트들 중에 투 텐스 우리가 10점 만점에 두 명이 여기 있다는 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니까 그게 또 신선한 것 같아. 봤죠? 지금이야 뭐 이제 지역이 희석돼서 뭐 그런 스타일 나누는 게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조금 따진다면 마야는 약간 이스트 뉴욕처럼 되게 좀 스킬풀한 느낌으로 억양도 세고 뭔가 좀 공격적인 플로우들을 만들면 하비는 완전히 웨스트 코스트 바이브로 되게 칠한 느낌으로 되게 그루비하게 랩을 뱉는단 말이야. 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조합이 너무 잘 맞는다는 거지. 서로 반대되는 스타일이니까. 오! 오. 약간 영어를 틀린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뱉잖아요. 되게 그게 매력적이야.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발음 체계나 스타일이 그러니까 요즘 래퍼들 요즘 래퍼들의 바이브라는 거지. 뭐 미고스라든가 뭐 여러 래퍼들 있잖아요. 오.
스타일이 둘 다 극명해. 일본어 가사, 영어 가사, 한국어 가사들을 되게 적절하게 잘 넣네. 예. 오우. 와. 아, 이거 되게 잘 소화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래퍼의 스타일이 다르지만 이 곡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되게 바운싱하는 이런 곡이 아니에요. 되게 그루비하단 말이에요. 되게 칠한 느낌인데 그래도 전반적인 무드는 칠 바이브를 가져가면서 두 래퍼의 개성이 되게 랩 스타일의 개성이 잘 살아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어. 아, 잘한다 진짜. 오, 오. 그 벌스 2에서 잘 들어보시면 되게 초반부터 이어져 왔던 그루비한 플로우에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래퍼들의 플로우들로 가져가는 거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신선했어. 되게 좀 이 곡 안에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플로우들을 되게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 느낌을 강조를 많이 해. Right, right, woo. 나 진짜 좋다. 잘하는 것 같아요. 힙합을 표방한 여자 아이돌 가수들 중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는 아이돌 가수가 거의 없죠?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데? 이 영상은 조합의 승리기도 하고 비트 초이스가 너무 잘 된 것도 있는 것 같아. 만약에 유명한 래퍼의 비트를 가지고 와서 자기 방식대로 가사를 써서 어떤 리믹스 트랙을 만든다고 치면은 요즘 뭐 대부분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드릴에다가 랩을 한다든가 뭐 그러니까 트렌디한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완전히 재즈한 곡을 갖고 와가지고 되게 그루비한 느낌을 보여주려는 어떻게 보면 벌스 1부터 올스쿨 플로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보면 저는 이런 거 같았어요. 아 이거 뭐 요즘 애들 유행하는 랩 스타일 뭐 플로우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되게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진짜 올스쿨적인 면모들 그러니까 힙합에 있어서도 되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런 랩 플로우들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느낌들? 그것도 멋있었던 거 같아. 근데 막판에 벌스 2에서는 요즘 래퍼들이 뱉는 플로우를 한번 바꿨잖아요. 자유자재로 우리는 플로우들을 되게 좀 변형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랩에서의 어떤 재미 같은 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모먼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또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고 할비의 플로우가 되게 좀 그루비하고 좀 칠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면 마야의 플로우는 굉장히 좀 억양도 세고 약간 내리꽂는 약간 그런 느낌들 너무 상호보완적이었고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고 뭔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는 그룹이면은 사실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XG라는 그룹이 그래 우리의 어떤 뭐 음악적인 DNA 뿌리는 역시 힙합에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처럼 약간 그래서 좀 더 아 이거 뭔가 힙합에 꽤 상당히 진지하다 그냥 뭐 힙합이 인기라서 그냥 뭐 대충 커버곡 같은 거 해서 그냥 뭐 영상 올리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 힙합에 상당히 진지함을 갖고 임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좀 감명받았어요. XG 테이프라는 시리즈로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3-A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B도 있겠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